특히 내가 간호사였다가 코로나를 겪으며 음압병동 간호사가 된 제 이야기 같이 보러 가실까요? 음압병동 간호사로서 저는 매일 전신보호구를 입습니다. 주로는 PAPR을 착용하고 때로는 N95 마스크와 고글을 낍니다. 이 생활이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. 그 마스크 라인에 따라서 이카프를 붙여주면 자극이 돌아가기 때문에 붙여줄게요. 이마는 고글을 쓸 때도 여기 자국이 많이 나거든요. 이 고글 자국 따라서 붙여줄게요. 이게 하고 있으면 좀 감지러운데 그래도 안 하는 건 별로 안 같아요. N95 마스크를 착용해주고 고글 껴주면 준비 끝. 코로나와 함께한 2년, 이제는 이 레벨 D 보호가 너무 익숙해졌어요. 간호사실 중문을 지나면 코로나 병동입니다. 저는 이곳에서 삶을 배우고 있답니다. 사실 안에서 땀이 너무 딱 찍었어. 그 고글 안에서 땀이 흘러서 눈에 들어갔는데 닦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따끔따끔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정도로 근무가 끝났습니다. 예쁘게 나오고 싶은데 땀이 다 젖어가지고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. 음압병동 나와서는 물이 진짜 생겼어요. 물 막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. 원샷 했어요. 음압 격리병동에서 위중증 환자를 보며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2년. 힘든 격리병동 생활을 버텨준 환자들과 하늘로 떠나보낸 환자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봄에서 여름으로,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. 지금 모든 곳이 다 비닐로 매일이 혼란스러운 이 감염 격리 병동은 환자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습니다.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.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저희 간호사들을 응원해주세요.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